다음 질문해 주신 분, 네. 여기 그러면 여기 앞에 모자 쓰신 분, 네, 바로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너무 답답하게 잘 봤고요. 제가 일단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그 혼자서 맥주를 두 병 시켜놓고 햇빛이 딱 들어오는데 그 햇빛을 바라보는 소희의 뒷모습 그 씬이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았어요. 근데 왜냐면 그 햇빛이 보는 건 보통 뭔가 희망이나 생명력 이런 이미지인데 소희는 그런 오히려 약간 반대의 결정을 했잖아요. 그때 어떤 걸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그 마음 그런 것도 궁금하고 또 연기하시는 김시은 배우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유진이 소인이는 왜 춤을 췄어요?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유진이는 왜 춤을 추나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런 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이고 춤출 때도 되게 재미없어 보여요. 왜? 하지만 너무 잘하셨어요. 춤을 추는 게 재미없는데 잘 추는 사람 이렇게 진지하게 춤을 추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로 유진은 그 학원에 갔을까 무슨 신경이 그런 게 궁금했습니다. 감독님부터 그 장면 그 가맥집에 그 햇빛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요. 그 저도 그 장면에 특별한 명확한 뭔가 의미를 두고 이것이야 하고 만들었다기보다는 그 날에 어쩌면 이제 소희의 삶의 마지막 날의 마지막 햇빛이 이제 저물기 직전에 살짝 들어왔다가 가는 건데 그 햇빛을 봤을 때 이 아이가 어떤 기분이 들까?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게 근데 모르겠다라기보다는 이게 그나마 잠깐 위로를 할 수 있을까? 이 햇빛이 아니면 그조차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아무런 감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담긴 장면이고요. 그렇게 사실은 그 장면이 인상적일 수는 있죠. 왜냐면 그 전과의 대비도 크고 너무나 차갑고 뭐 이런 것들로만 이제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바로 또 호수에 올라가니까 그런 채로 지나갔다가 이 지난 한 여정을 다 겪은 다음에 유진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그리고 똑같이 그 햇빛을 자신의 발에 자신의 발은 맨발이 아니죠. 하지만 그 끈이 풀려있는 그 발에 닿았을 때 우리도 저도 잘 몰랐던 거, 그러니까 소희가 어떤 마음이었을지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을 왠지 유진은 그 순간에 느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유진은 어떻게 할까? 유진은 소희처럼 저수지로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마음으로 다음 장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마음에 대해 제일 잘 아시는 분은 그 장면을 연기하셨던 배우님들일 것 같아서 배우님이 일단 소희 장면부터 해주세요. 그때 되게 많은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어떤 딱 하나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소희가 그동안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일 정말 잘해보려고 싸워보기도 했고 안 돼서 그냥 안 해보려고도 했고 그냥 뭐 그냥저냥 해보기도 했고 뭐 싸워보기도 했고 했는데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간 그런 무기력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힘이 뭔가 쪽 빠져있는 상태였었기도 했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가맥집을 갔는데 그 빛을 봤을 때 어쩌면 그게 따뜻한 위로가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비밀로 하고 싶기는 한데 그래도 말을 하자면 따뜻한 위로가 되나 싶어서 그 빛을 바라봤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빛을 바라봤을 때에도
되게 많은 감정들이 스쳤고, 그게 진짜 딱 하나의 감정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고, 뭐 그 사이에 위로도 있었고, 그냥 슬픔도 있었고,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들기도 했었고, 그냥 멍하니 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 그냥 결국에 그 빛을 따라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홀린 듯이 그 빛을 따라갔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딱 그렇게 느꼈으니까요. 근데 홀린 듯이 따라갔는데, 뭐 걷다 보니까, 그냥 정처 없이 걷다 보니까 저수지가 나왔고, 그래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어디까지 말을 해드려야 될지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딱 그날 소희가 자살을 하기로 결심을 했던 날일까? 과연? 이러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쨌든 뭔가 계획적으로 자살을 했다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근데 어떻게 느꼈어요? 쓸지에 따라서도 다른 거니까요. 제가 막 정답은 아닙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에도 누군가의 어떤 손길이 있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배준하 배우님 이건 좀 알려주세요. 유진이 춤을 대하는 태도. 왜 춤을 추나. 저는 소희랑 같은 소희가 춤을 좋아하는 이유랑 같다고 봤거든요. 근데 춤을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좋은 거잖아요. 저는 항상 뭔가가 좋을 때 왜 좋아하냐 그러면 그게 왜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재미없어 보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저의 큰 잘못된 표현 방법이었고요. 아,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몸을 움직이고, 내가 음악에 맞춰서 리듬을 타고, 저는 춤을 잘, 저는 막춤을 춰요. 뭐, 클럽 가서 뭐, 이렇게 막춤을 추고 하다 무슨 파티 같은 데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막, 몇 시간씩 출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안무를 이렇게 해본 건 처음이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힙합이고 뭔가 느낌이 되게 막 뭐라 해야 되지? 예, 막 역동적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애가 하나 들어와서 재밌게 춤추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데 예, 중지시켜가지고 오히려 저는 몇 번이 안 하고 약간 짜증나는 그런 거였거든요. 빨리 안 해. 나 시간 없고 지금. 춤에 한참 빠져있는데. 이제 복직해야 되고 이제 시간 없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였는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순수하게 춤에만 빠져있는 사람과 어떤 몰두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그 사람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춤을 좋아해서 거기서 춤을 추지만 사람들 거기 그 장면도 그렇고 아무래도 그 이 좀 이게 이제 편집에서 나간 데가 있는데 경찰 내에서도 잘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경찰 내부에서도 막 그 오유진이 막 사교적이지 않고 사회성도 없고 되게 아웃사이더고 예 그런데 춤은 열심히 추고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 예 그런 사람이죠. 춤은 열정이다. 이전에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그럼 여기 모자 쓰신 분께 드릴까요? 사이드에 계신. 네. 작년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영화가 그 너랑 나였었거든요. 조윤철 감독님, 시은별님 출연하실 때. 올해는 다음 소희가 될 것 같아요. 그 배우님 두 분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그 다음 소희란 영화가 세상에 그 빛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그러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소희라는 캐릭터를 마주하기가 또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배우님 따라 다르실 텐데 소희라는 캐릭터를 또 떠나보내셨을 때는 어떻게
아니면 어떻게 떠나보내셨는지 궁금하고, 배두나 배우님한테는 갑자기 든 생각이, 배두나 배우님 작품이 이제 거의 다 보고 꽤 오랫동안 팬으로서 봤는데, 만약에 배두나 배우님이 이 시나리오를 20대 시절에 만나셨다면 어쩌면 소희를 연기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안 해보셨다면, 두나 배우님이 소희를 맡으셨다면 어떻게 소화를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소희를 연기하면서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장면들도 많고 이래서 전 제가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를 잘 못 느꼈을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문득 촬영을 하러 가는데 좀 뭔가 숨이 턱 막혔을 때가 있었어요. 많지는 않은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좀 후반부였을 때였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린 게 감독님이 엄청나게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신데 그날 딱 제가 힘들다는 감정을 딱 느꼈을 때 감독님이 오셔서 시은아 너가 현장에서만 소희이면 돼. 그냥 실제로는 시은이로 지내도 괜찮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감독님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해주시니까 나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조금씩 뭔가 받아들이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소희가 딱 선택을 했을 때 그 장면을 찍고 나서는 왠지 해소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해주신 말들도 있고 또 제가 소희로서의 선택에 있어서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뭔가 죄책감도 들고 내가 뭔가 지금 이렇게 해소가 됐다는 게 조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도 크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촬영을 하고 나서는 막 빠져나오는데 막 힘들지 않으셨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시는데 오히려 저는 괜찮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20년이 젊어서 소희 역할을 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는 말씀이시죠? 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요. 제가 어느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영화나 뭐 만약에 제가 뭐 고양이를 부탁해를 찍었어요. 근데 내가 태희 역할을 맡았어. 어떻게 만약에 지영이나 거기 이제 이원 씨가 맡은 혜주 역할을 보면서 내가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영화를 찍으면서. 왜냐면 그 이미 나온 영화 그리고 같이 캐스팅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매력이 이게 배가 돼서 이게 합쳐져서 사실은 캐릭터가 완성이 되는 거라서 우리는 이미 그 완성된 것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떠올릴 수 없지 않나요?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내가 저거 했으면 잘했겠다라든가 내가 저거 했으면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그게 조금 약간 무례한 것 같아요. 아니면 경솔하거나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잘했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아마 모르겠어요. 그런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답이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딱 그 배우가 캐릭터에 배어있는 그 아우라 때문에 그냥 20대의 배두나라고 하면 너무 떠오르는 선명한 캐릭터도 있잖아요. 고양이를 부탁해나 아니면 플란다스계 현남이나 막 이런 그런 모습 그러네요. 소 20대 배두나 하면 그게 이미 너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게요? 플란다스계요? 그 두 영화에서의 모습들. 저는 솔직히 그런 영화 볼 때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하는 그 시절의 고민 같은 걸 되게 배두나 배우님이 연기한 그 캐릭터들은 되게 생동감 있게 해치고 나가는 것 같은 기운이 있어가지고 되게 그거 보면서 부러워했거든요. 저런 기운을 좀 갖고 싶다. 그걸로 이미 우리한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20대 때부터 이미 소희 같은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그 감독의 시선으로 그
소희 같은 애들 바라보는 것 같아. 그때도. 이상. 이상적인 어떤 그 감독님이 생각하시기에, 감독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런 아이가 이 상황을 보고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역할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상상할 수가 없네요. 네. 그때부터 약간 유진의 그 자질이 소희를 바라가지고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연계해서 감독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근데 어떻게 그날 그 말씀을 그 김시은 배우님한테 하셨어요? 연기하지 않을 때는 시은으로 있었는데 그게 보였어요? 처음 들어요. 아 진짜? 얘기해 주세요. 기억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이 누군가의 엄청난 위로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을 할 때 들어보면 왜 그제서야 그 말을 해줬지 내가? 네, 너무 늦었잖아요. 후반부 화장 찍고 있을 때 그 말을 했다면 진작에 해줬어야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것도 유진의 마음. 다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럼 또 다음 얘기해 주실 분. 네. 여기 마스크 다 마스크 쓰고 검은색 상의 입으신 분. 아, 네, 아까 영화 보다가 그 교육청 찾아갔을 때 장면이 저는 되게 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장학사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 왜 감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장학사가 반문하는 게 그럼 다음에는 어디로 가실 거냐고 이렇게 자기는 되게 억울하다 따뜻이 얘기를 하는데 뭔가 그 부분이 되게 좀 일반 사람들의 변명? 되게 결정적인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감독님이 어떤 그런 대사를 쓰시면서 뭔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주제라던가 거기서 정확히 보여주고 싶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좀 궁금하고 이거는 지금 하나 궁금해진 건데 이 포스터 있잖아요. 이 포스터는 사실 영화 본편에 등장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둘이서 같이 있는 게 혹시 저거는 뭐 저렇게 만약에 저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바램이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미지 컷으로 넣으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 교육청에서 장면 말씀해 주신 거 거의 그대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딱 봉착했을 때 그 사람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우리가 어떤 다른 어떤 상황들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로서는 좀 이번 영화에서는 한다고는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일종의 메시지라고 보일 수도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대사로 드러내는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 함의를 두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 즈음에 가서는 들을 말은 좀 듣고 할 말은 좀 해야겠다는 것도 좀 있었고요. 근데 결국에는 바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진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적당히 좀 하고 라는 말 그리고 그래서 어디 갈 건데 라고 묻는 그 반문하는 거 거기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라고 봤어요. 왜냐면 맞잖아요. 그 말이 맞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고 어떤 그 요체를 딱 그 순간 예, 맞닥뜨리면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포스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이 마주하는 화면 안에 포스터에 담을 만큼 마주하는 장면이 없어요. 우리가 다 봤죠. 마주하는 장면이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이 포스터가 있고 또 다른 포스터도 있어요. 약간 반전되는 것 같은 그렇게 두 포스터를 나란히 봤을 때 생기는 의미로 좀 네,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저기 저렇게 소희가 있지만 사실은 유진이 갔을 때는 없죠. 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상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영화 보고 보면 너무 애틋하죠? 네.
그 또 앞줄로, 맨 앞줄로 갈까요? 네. 그러면 이쪽에 검은 점퍼 입으신 분께 손 한 번만 다시 들어주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너무 떨려. 저는 영화가 정말 답답한데 참을 수 있었던 이유가 갑자기 너무 떨려요. 그 소희라는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현실에서는 보통 연속 시원한 말들을 잘 할 수가 없는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런 속 시원한 말들을 잘 할 수가 없는데 뭔가 되게 딱 답답할 때 들이받아주고 주먹으로 쳐주고 그래서 저는 소희랑 유진이가 좀 다른 캐릭터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저수지에서 장면이 없었으면은 한 15년 뒤 해가지고 바로 되게 엄청나게 가다듬어진 소희가 커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그런 사건을 마주하는 영화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으로 소희라는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요? 누구한테 물어보죠? 빠져들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실제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고요. 저는 일부의 것들은 최대한 이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나 그런 상황들이나 일하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사실적인 것들로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제가 이 소희를, 물론 허구의 인물이죠, 소희는. 근데, 소희라는 이 이야기 자체도 그렇고, 이 인물을 만들어내게 된 딱 그 기점이,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걔는 그럴 애가 아니라고. 뭐, 영화 속에서도 뭐 나오지만, 씩씩하고, 자기 주장 확실하고, 다 그래도 걔는 그럴 애가 아니다고 하는 그 몇몇 주변 사람들의 그 말. 그럼 도대체 그럴 애는 누구고 그럴 애가 아닌 애는 왜 그렇게 됐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정을 저는 예, 상상을 하면서 따라간 거고요. 안 떨리시죠 이제? 거진 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벌써요? 네, 다 됐어요. 너무 아쉽죠? 네. 네. 여러분 근데 이런 자리 계속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영화를 많이 봐주시고 영화가 왜 세상에 나왔는지 알려주시고 이렇게 서버에 보내주시면 더 많이 들어주시고 끝으로 갔는데 많이 저 대신 저도 궁금했던 거 물어봐 주셔서 너무 좋고요. 저는 근데 그냥 두 인물의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가는지 몰랐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소희는 그렇게 생기발랄하던 얼굴에서 점점 이렇게 시들어가는 것 같은 표정을 보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고 유진은 저는 어떤 표정이 기억에 남냐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그 회사 사람들 만났을 때 유진이 그 사람들을 그 숫자나 현실을 들이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나 대신 노려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아, 내가 이런 영화 보고 화냈어 이런 걸로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기억하겠어, 잊지 않겠어 라고 이제 해주는 것 같아서 그 노려보는 표정이랑 마지막에 소희의 동영상을 보면서 그 제가 느끼기에는 그 노표정했던 어떤 유진의 얼굴에 그 감정이 드러날 때 이런 감정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께도 기억에 남는 여러 표정들 마음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이 자리는 세 분의 마지막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막 너무 아쉽지만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러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영화를 보는 이것 자체가 이 영화 만들고 싶다 처음에 생각
시작했을 때부터 꿈꿔왔던 것이고요. 솔직히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함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더 많은 사람이 이 영화 봤으면 좋겠다고. 그 자체로만도 만든 사람들에게는 정말 큰 칭찬이고 너무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아직도 질문도 많이 듣고 싶고 대답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후딱 가는 줄 몰랐는데 또 오늘 이렇게 좀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얘기를 하니까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어떤 마음이 들게 했을지도 궁금하고 어떠한 변화들이 생길지도 좀 궁금한데요. 그냥 오늘 너무나도 제 자신한테도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한테도 조금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이동해서 인사하는 끝날까요? 자,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사진, 우리 기념으로 사진 같이 이렇게 배경으로 너무 좋죠? 네. 앞으로 안 내려오시면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응원하고 같이 다녀주신 저희 팬클럽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요. 영화 더 많이 찍을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브로커 참석 못해서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의 약속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앉으시면 오늘의 그런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